이데일리 TV입니다. S5일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태경케미컬 중앙에너비스 GW바이텍 올라왔고요. 한국경제TV는 현대차 대구백화점 LG생활건강 삼성전자 LG이노텍 아모레퍼스픽 펜오션까지 선정을 했네요.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. 바디텍매드 액세스바이오 하이브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태경케미컬 올렸네요. MTN입니다. 대원전선 미래산업 HMM 펜오션 LG생활건강 CJ E&M 태경케미컬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. 네, 전반적인 특징주 상황을 봤는데요. 어떻게 좀 포진됐다고 보고 계신가요? 순환매 장세가 정말 빠르네요. 네, 일단은 뭐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.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좋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좀 핵심으로 들어갈 만한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뽑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장에서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? 일단 크게 세 가지 종목인데 뭐 일단 태경케미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일단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또 관련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또 성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이 드라이아이스 쪽을 바탕으로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도 좀 엮여 있고 또 반도체 세정 관련된 부분에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섹터들이 세 가지나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연력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배송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또 이러한 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적적으로도 이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탄력도들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전고점 라인 부근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그 근처를 좀 뚫어주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태경케미컬 오늘 계속해서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24%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. 뭐 IBK 증권이나 KB 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태경케미컬의 흐름 짚어봤고요. 두 번째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보셨죠? 네, 참 좋은 여행을 좀 꼽아봤습니다. 이제 뭐 사실 여행주들이 좀 한번 대체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금은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맞습니다.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이건 뭐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 좀 기대가 되죠. 뭐 단체 여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여행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행에 대한 지금 이때까지 눌려있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따라서 특히나 관광지를 좀 운영을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20% 이상부터는 좀 여행에 대한 그런 하늘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해외를 나가는데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자가격리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뭐 7월부터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
이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뭐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이슈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,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여행자 이런 뭐 예약 순위가 뭐 5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관련된 흐름들은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좀 가시화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하반기에 도래를 할 것이고, 실적적인 부분은 물론 이쪽 섹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. 실적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.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뭐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꾸준히 좀 나타날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이 뭐 여행객이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, 뭐 이 나라도 뭐 이제 여행길이 열렸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노선 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. 그런 기세가 나올 때마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, 뭐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지금 충분히 2차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대부분의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단기 평선들 뭐 5일선이나 11선까지는 조금 이탈이 됐지만, 뭐 중요한 21선에서 대부분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,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일단 관련된 이슈들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쯤에 기반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신 것 같은데, 네.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해당이 될까요? 어떨까요? 그렇죠. 뭐 지금 이제 사실 좀 조정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. 이제 고가 부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아무래도 투자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이런 또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왔을 거고, 실망 매물들도 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, 또 이제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시일 내에 또 다가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상승 탄력 가능성을 보고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뭐 특징주에서 참 좋은 여행을 꼽아주셨는데, 오늘 여행주들 흐름이요, 뭐 모두투어도 2% 넘게 오르고 있고요. 노랑풍선도 2%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, 하나투어는 좀 반락이 나온 상황이긴 하고요. 지금 전체적인 이런 여행주들 봤을 때 참 좋은 여행을 보시나요? 다르게 또 같이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? 사실 이제 여행주 중에서는 참 좋은 여행이 가장 가격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섹터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탄력성이 높은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인터파크를 보시는군요. 네,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공연이나 이런 뭐 야구장 관람객에 대한 이런 뭐 제한도 풀리고 있고, 그런 티켓을 사실 구매하는 쪽에서 상장사에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 또 이 종목이기도 하고요. 일단 또 여행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똑같이 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같이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. 뭐 주가 위치는 거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같은 동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인터파크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. 네, CJENM입니다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컨텐츠 쪽으로 그러네요.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, 또 위치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, 여기 굉장히 17만 원 라인대가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이 부분 뚫어주게 되면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자리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전거래일에 이제 TBS 일본 그룹과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CJENM이 상승 탄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한 거는 컨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, 뭐 최근에 이제 OTT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이제 컨텐츠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런 가격에 대한 퀄리티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제 자회사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연결사들도 봤을 때 이런 컨텐츠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실적
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된 실적이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뭐 투자를 통한 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다소 좀 좋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뭐 티빙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 제작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드라마가 하나하나 흥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광고라든지 뭐 추가적인 IP들을 활용한 그런 사업군들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티빙 쪽을 얘기를 들으시면 당연히 이제 OTT 경쟁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OT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독 경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유저 수를 확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OTT 쪽에서도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구독자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이제 CJ그룹에 대한 그런 또 후회를 받게 됐을 때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미디어 계열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사업적으로 탄탄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전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로 끌어갔을 때 큰 좀 상승 탄력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CJ E&M 같은 경우 연이어서 또 국직한 스포츠 중계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렇죠, 상황이기도 네. 하고요. 또 뭐 TBS 콘텐츠와 협력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.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. CJ E&M 오늘장에서도 5% 넘게 오르고 있네요. 173,600원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기에 긍정적인 시각이다.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네, 특히나 요 지금 174,500원 라인 요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상으로 정배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봉이나 월봉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태경 케미컬 그리고 참 좋은 열 CJ E&M까지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